자, 반갑습니다. 별로 반가운 영상은 아니죠. 아침에 일어나니까 6시쯤 내려오니까 고기가 수족관에서 한 마리 죽어 있더라고요. 손질을 해서 간을 해놨습니다. 요거는 뭐 구워 먹든 쪄 먹든 반찬으로 해 먹을게요.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70cm 이상 되는, 한 3kg 가까이 나가는, 이게 뭡니까? 가지조림, 가지볶음이라고 해야 되나? 자, 일단 죽은 거는 죽은 거고, 바깥에 수족관 잠깐 한번 보러 가봅시다. 자, 뭐 수조 보러 왔는데 고기가 없죠? 고기가 없습니다. 자, 오늘 그 아침에 제가 6시 일어나서 고기가 한 마리 죽어 있길래, 경매장 갔다가 손질하려고 경매장을 잘 갔는데, 경매장에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고기가 하나도 안 났더라고요. 날씨가 놀러 다니기는 좋죠. 근데 조업을 하기에는 진짜 상당히 안 좋은 날씨라서 배들이 아무도 조업을 안 해요. 지금 수조 안에 보시면 부시리가 한 10마리 정도, 그리고 농어가 2마리, 여기 한 마리, 구석에 여기 한 마리, 그리고 도미 2마리, 요 조금 큰거 눈이 찔려 가지고 눈이 나갔죠. 그 뒤쪽에 한 마리 이렇게. 좀 제대로 된 고기는 요네 마리밖에 없고, 그리고 뭐 잔잔한 참돔 작은 거한 5마리 정도 지금 있는데, 한 6마리 정도 있네요.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게요 부시리 10마리, 그리고 보면 방어가 한 마리 섞여 있을 겁니다. 바로 앞에 요거 입이 약간 찢은 거, 방어 한 마리 섞여 있고, 그리고 농어 한 마리, 요렇게 매물도에서 목련어가 오늘 아침에 낚아왔어요. 그리고 어제부터 있던 고기는 농어 3마리, 그 다음에 참돔 좀 굵은 거 2마리 있었는데, 농어 한 마리는 조금 전에 죽은 거 보셨죠? 오늘 그 펜션 손님께서 하도 예약을 하시고 싶다고 해서 어제 안 팔고 남겨놨는데, 그게 결국은 아침에 죽었습니다.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. 마음에 이끌려가지고, 정에 약해가지고 그 결국 예약을 받아버렸어.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.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은 못 받고 그날그날 고기가 나는 것만큼만 팔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징검다리 연휴 동안 펜션에 예약하신 분들이 뭐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셔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, 일단 일요일까지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대한 뭐 있는 고기 조금씩 구해 가지고 장사를 해보고, 월요일부터는 제가 한 열흘 정도 문을 닫을까 합니다. 한 2주 정도.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가게를 운영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작년에도 이랬었는데, 작년에도 한 보름 정도 놀았거든요. 일단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. 지금 보시면 요 바로 앞에 회인호, 그리고 요 대나무 쭉 뻗어 있는 낚시선들 다 지금 조업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. 조업이 안 돼요. 그리고 통영에서 내려오는 수성어, 뭐 영성어, 홍성어 이런 배들도 지금 다 작업을 못 하고 있고, 전화를 다 돌려보니까 통영으로 다 올라가시더라고. 내일은 또 태풍 여파가 또 온다고 하니까 더 고기가 안날것 같고, 뭐 이렇게 영상을 올려보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. 헛걸음 하시지 마시라고. 멀리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겠습니다.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,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 손님들의 그 예약 문의를 갖다가 거절하는 것도, 와,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계속 장사도 장사지만 좀 그렇네요. 그렇습니다. 많이 이해해 주시고, 저희 횟집 아니라도 뭐 좋은 데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장사하기가 너무 힘드네. 그리고 뭐 제가 뭐 날씨가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잡어라든지 뭐 양식 고기를 갖다 놓으면, 뭐 솔직히 말해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식당이, 저희 마을이 거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대포항이에요. 누가 양식 고기나 잡어 먹으려고 부산이고 마산이고 어디 멀리서 굳이 여기까지 차 타고 오실 분이 있겠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제가 만약에 양식 고기 갖다 놓고 팔고 뭐 잔잔한 잡아놓고 팔면 여기까지 과연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요?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못하는 거는 못하는 대로 손해를 보고, 또 좋은 고기를 가지고 또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 때는 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이 이해해 주시고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, 양식 고기나 뭐 잡어 고기를 비하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, 제가 지난 10년 동안, 10년 이상, 낚시바리 고기를 가지고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, 지금 뭐 제가 유튜브로 조금 유명해졌다고 해서, 인기가 좋아졌다고 해서,
양식고기 갖다 놓고 이렇게 당장 이득을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죠.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또 압니다 제가. 그게 지금 손해보는 게 손해가 아닌 것을 제가 알죠. 잘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앞으로 2배, 3배, 10배, 20배로 저한테 이득으로 돌아올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신념을 계속 이어가는 한은 알아주실 분들은 제 진심을 다 알아주실 거고 그게 언젠가는 저에게 다 뭐 경제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이득이 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죠.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좀 어려운 시기가 있어도 견뎌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왜 돈 안 벌고 싶겠습니까? 좋은 시기에 와서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으니까 자, 요 정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부실이는 이제 여름철에도 고기 사리 그런 대로 괜찮아요. 해들밥이나 물회로 팔고 예약되어 있는 손님한테 농어하고 참돔하고 오늘 저녁에 팔고 내일은 아마 고기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면 뭐 장사할 거고 안 들어오면 장사 안 할 거고 그때 따라서 그렇게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등들이가 등이 뜨뜻하네요. 들어가서 좀 씻고 가게 준비 좀 해볼게요. 뭐 청소하고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 고맙습니다. 영상 찍고 오니까 가지볶음 벌써 다 돼있네. 이게 맛있거든. 오늘 점심은 가지볶음 반찬으로 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.